몽줄 몽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주도의 기본 정보와 팁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고 예약하고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는 꼭 계획 있는 여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망할 일 없는 제주도 여행 준비 6가지 시작하겠습니다. 나자!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방송을 통해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정해봅시다. 아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먹고 하고 싶은 것을 싹 다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네이버 지도를 추천드립니다.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네이버 지도 어플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계획을 짜고 여행을 다니면서 활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신 후 메인 메뉴에서 지도를 클릭합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에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지도 검색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 즐겨찾기를 클릭하신 후 플러스 새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즐겨찾기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제주도 맛집, 제주도 카페 등 카테고리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폴더를 만들었으면 검색창에 여행지, 맛집 등을 검색하여 저장하기를 클릭하신 후 카테고리에 맞게 넣어주면 설정해 놓았던 폴더 색상으로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가고 싶은 모든 곳을 지도에 표시하시면 지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고 여행 계획 짜기에 편리합니다. 제주도는 가정의 달인 5월, 휴가철인 7, 8월, 연말 연초인 12월, 1월이 성수기이고 이를 제외한 2, 3, 4, 6, 9, 10, 11월이 비수기입니다. 당연히 항공권은 물론 호텔 및 렌트카도 성수기엔 엄청 비싸고 비수기엔 엄청 쌉니다. 그래도 항공권만큼은 시간대만 잘 선택한다면 성수기에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제주 항공권으로 검색하시고 날짜와 인원을 선택하시면 항공권 가격이 여행사 별로 나옵니다. 가격 비교를 통해 항공사와 날짜, 시간을 정하셨다면 여기서 꿀팁.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지 마시고 날짜, 시간, 비행기 편명을 기억한 후 선택한 항공사 사이트로 가서 직접 예약을 합니다. 이유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게 되면 1,000원의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 항공사에서 직접 예약하게 되면 네이버에 검색된 가격보다 1,000원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싸게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정상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숙박시설은 호텔입니다. 호텔스 컴바인 기준 4에서 5성급의 호텔도 비수기에는 3만원대부터 예약할 수 있고 깔끔하고 편안한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너무 많은 호텔이 있어서 선택하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4, 5성 가성비 호텔 숙박 후기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제주도 호텔은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시시각각 매일매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또 모바일 특가라고 하여 어플 이용해서 예약을 할 때 조금 더 할인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호텔 예약을 했어도 무료 취소 기한 내에 매일매일 확인하신다면 더 싼 가격으로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호텔 예약은 호텔에 직접 하거나 booking.com,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 호텔 예약 대행사에서 하게 되는데 이 호텔과 대행사들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호텔스 컴바인과 네이버 호텔 예약입니다. 호텔스 컴바인과 네이버 호텔 예약을 이용하여 호텔 가격을 비교한 후에 예약을 하면 됩니다. 호텔 예약 시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호텔을 예약하다 보면 52,000원이라서 예약하려 했는데 막상 결제하려니 57,000원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우리나라 여행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들은 싱가포르, 네덜란드, 미국 등 외국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호텔 방값 따로 세금 따로 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 전에 꼭 세금 포함 항목을 체크하신 후 검색을 하시면 결제할 금액으로 결과가 표시됩니다. 또 하나는 호텔 예약 결제 전 요청사항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을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층을 원한다, 큰 객실을 원한다 등 호텔에게 살짝 바라는 희망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일이다, 신혼여행이다, 기념일이다 등등 특별한 날 또한 기재해주면 좋습니다. 이걸 적는 이유는 객실이 남아있을 경우 방을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요청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스탠다드 룸을 예약해놓고 스위트룸을 원합니다 같은 요청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요청사항은 호텔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서비스 같은 역할이니 남용하거나 엄청 기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믿자야 본전이니 상식선에서 꼭 적길 바랍니다.
제주도엔 20년 6월 기준 118개의 렌트카 업체와 3375대의 렌트카가 있습니다. 렌트카 회사마다 또 시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잡혀 있다면 렌트카를 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렌트카를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티몬, 쿠팡 등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이용하면 다소 복잡한 듯 하나 간단합니다. 먼저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제주 렌트카로 검색을 합니다. 날짜와 잔여 렌트카 대수를 확인하시고 쿠폰을 구매해주면 됩니다. 이때 쿠폰을 구매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쿠폰만 구매했을 뿐 렌트카 예약이 된 것은 아닙니다. 렌트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쿠폰을 사용하여 렌트 예약을 직접 해야 하는 회사가 있고 쿠폰 구매 시 날짜를 입력하셨다면 렌트카 회사에서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구매 확정과 함께 예약번호가 와야 렌트가 완료되는 겁니다. 렌트 회사마다 방법이 다르니 쿠폰 구매 시 꼭 사용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5년부터 꾸준히 발전해온 제주 패스입니다. 118개나 되는 렌트카 회사 중 21년 5월 기준 81개 업체와 제휴를 맺고 가격 비교를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날짜와 차종을 선택하면 업체별로 가격이 비교되어서 나오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주 패스는 또한 렌트 할인 쿠폰, 카페 쿠폰 및 여행 정보 등도 제공하므로 꼭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입니다. 소셜 커머스의 장점은 대형 회사와 제주도에 뼈가 굵은 렌트카 업체가 많다는 것이고 단점은 차량의 급만 선택이 가능하고 차종 선택은 랜덤입니다. 예를 들면 K5 소나타 중 랜덤, 아반떼 K3 SM3 중 랜덤 이런 식입니다. 제주 패스의 장점은 많은 렌트카 회사를 비교하고 원하는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던 비교를 잘해서 선택하시면 되고 꼭 완전자차 보험이 가능한 렌트카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여행은 항공권 렌트카 호텔을 먼저 예약하고 여행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뭐 하나 싸다고 무턱대고 예약하지 말고 항공권 렌트카와 호텔까지 모두 확인한 후에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권이 싸서 예약했는데 렌트카나 호텔이 없거나 엄청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꼭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한 후에 한 번에 예약합시다. 그 다음 첫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린 위치와 도로를 이용하여 식당과 여행지를 한 지역씩 묶어서 계획을 짭니다. 이때 시간상 애매하거나 중요도가 떨어진다 생각되면 바로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그래도 다음에 또 오겠다는 생각으로 실제로 제주 여행을 세네 번 하다 보면 이번엔 어딜 가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애매하면 다음에 옵시다. 그리고 계획을 짤 때 여행지와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용눈이 오름과 객각 주상 전리대는 각각 자연보호와 낙석 위험으로 출입 금지되었고 식당과 카페도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확인 없이 가게 된다면 당혹스럽겠죠? 괜히 열받지 말고 가기 전에 검색 또는 전화를 통해 꼭 확인하고 방문합시다. 계획 하나 짜는 것도 귀찮은데 무슨 플랜 B냐 할 수 있겠지만 제주도는 예보에 없던 비와 바람으로 인해 원했던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비해 비나 바람이 심해서 야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비가 올 경우 아르떼 뮤지엄, 박물관은 살아있다, 아쿠아 플라넷 등 실내 시설이나 전망 좋은 카페를 알아두면 대처하기 쉽습니다. 티몬에서 제주 여행으로 검색하시면 관광지엔 카페 이용권, 관광지 자유 이용권 등 관광지를 묶어서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습니다. 비가 안 오더라도 실내 관광지를 이용할 계획이거나 비 와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제주도 여행 계획을 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여행 계획을 짜는 것만큼 설레고 즐거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챙기거나 여행을 가서 알아두면 좋은 준비물 및 주의사항에 대해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몽바!